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예쁜이들 오늘 자세하게 꺼낸 김에 하나하나 또 손도 봐주고 또 이렇게 중간마사 올려놓은 거 마감마사들 조금 더또 손도 봐주고 하엽도 떼주고 그렇게 했네요. 요런 하엽들은 그냥 조금 더 뒀다가 떼야 되겠습니다. 요 콩분 바구니에 콩분존에 있는 아이들 제가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이 레드 에본입니다. 참 예쁘죠? 오늘 햇빛도 없고 흐리흐리꾸리한 날씨인데도 너무 예쁩니다. 요 아이는 레드벨벳, 요 레드벨벳 요 아이랑 둘이 친구입니다. 세트. 요 레드벨벳 하나 중에 또 자구가 하나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디에 자구가 달렸나, 여기 또 자구가 이렇게 하나 달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이 샬롯 좀 보세요. 샬롯 분도 이쁜데. 너무 예쁘죠? 이거는 호헌에서 온 아이인데 아주 예쁘게 제가 상석에 모시고 있습니다. 분도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 아이 아르제도 굉장히 예뻐요. 너무 저 은은한 예쁜 아이. 이렇게 자구도 달고 있어요. 예쁘죠? 사랑스럽지 않나요? 이 자구들 좀 보세요. 너무 예쁘잖아요. 엉덩이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 아이는 자수정이라는 아이예요. 참 예쁘죠? 색감이 요런 오묘한 색감이 참 나오기가 힘든데 색감이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카라본이라는 아이인데 제가 화분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상처를 줬었어요. 아주 깨끗하게 잘 자랐었는데 이제 상처가 다 아물어 가지고 잘 자라주니까 기특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보세요. 몬타니아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다 어린 아이들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슈퍼클론. 슈퍼클론 진짜 이름값 하죠. 너무 예쁩니다. 애들 진짜 어린 아이들인데 다 자리 잡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뿌리 탈탈 털고 제가 다 심었거든요. 근데 잘 자리 잘 잡고 잘 자라주고 있죠. 이 아이 크리스탈이라는 아이예요. 크리스탈 너무 사랑스럽죠. 이 아이는 원래 이렇게 조밀하게 자라는 것 같아요. 제가 얘 키운 지가 한참 됐는데 특별한 뭐 자라는 느낌은 없고 그냥 떼글떼글해지는 그런 느낌. 약간 철화 느낌이죠. 여기에 얘들 딱딱 붙어있는 사는 것이 얘들이 특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콜로라타 지금 염으로 지고 있습니다. 작은 분에 심어놨더니요. 얘들 사이즈가 분 사이즈가 다 크질 않아요. 작아요. 빨간 포트보다 작았으면 작았지 흙양은 훨씬 빨간 포트보다 적게 들어갈 거예요. 제가 손에 한번 들여봐 드릴까요? 이렇게 손에 쏙 들어오는 이런 분이에요. 제가 분을 크게 쓰지도 않지만 또 물마름이 좋은 게 작은 분들의 특징이랍니다. 우짜라거나 뭐 이제 물 관리에 물음이 걱정된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 작고 따글따글 작게 야무치게 키우고 싶으시다는 분은 분 선택을 조금 한 사이즈 작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요두 아이는 기천금이라고 해요. 기천금입니다. 기천도 있고 기천금도 있죠. 이렇게 목둥이가 되어서 목질화가 되었습니다. 목이 목대가 생겼죠. 요 아이는 입꼬지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이 아이는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옆에서 같이 잘 자라고 있어서 제가 분리를 안 하고 그냥 두고 있습니다. 일반 기천 보여드릴까요? 오늘 기천 금이지만 햇빛을 조금 더 보여주면 색감이 더 선명해질 거예요.
정말 작은 그릇에서 심겨져서 주인이 좀 고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좀 미안하지만. 이렇게 기천, 일반 기천하고 차이가 좀 나죠, 색감이. 얘들도 분이 작은 아이입니다. 제가 이 아이가 이 얘가 분이 적다고 하지만 저 아이도 큰 분은 아니랍니다. 한번 손에 올려봐 드릴게요. 요렇게 생겼어요. 오늘은 다 콩분 요 수준 아이들 소개시켜 주는 거라 큰 분은 없습니다. 방울복랑금 지난 겨울에 제가 적심해서 키우고 있는 아이고요. 세개 중에 하나는 멀리 가서 아마 제주도 가서 잘 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름표가 없어졌어요. 제가 키우던 아이인데 이름표를 모르겠어요. 꽃이 너무 예쁘게 피고 있죠. 이런 분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유약이 반짝임이 없는 거칠은 느낌이지만 그런 작은 소품들 심어서 이렇게 키우는 것도 이쁜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작은 분이랍니다. 이렇게 손에 이렇게 쏙 들어오는 아이예요. 요 기천이가 또 있어요. 기천이 이렇게 적심해서 키워도 잘 커요, 아주. 이 아이는 친구가 준 녹기란입니다. 잘 키워야죠. 친구가 준 거니까. 분도 앙증앙증 귀엽습니다. 이름표가 돌아갔네요. 블루 서플라이즈예요. 색감이 참 이뻐지는데 햇빛을 좀더 봐야지만 이뻐질 아이죠. 이 아이가 매직아이라는 아이입니다. 아주 물이 오묘하게 드는 아이죠. 가을이 기대되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파필라리스 요 아이는 지금 시집갈 아이예요. 정말 예쁜. 정말 콩분인데 콩분 이쁘다는 분이 계셨는데 이 아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아이예요.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글씨가 이제 글씨 못 쓰면 글씨가 더못못 써본 것처럼 보여요. 너무 귀엽죠? 땡땡이 느낌의 화분도 요 꽃 모양이에요. 땡땡이가 자세히 보면 국화나 들국화 뭐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화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기르히네야. 얘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떼글떼글 뭉쳐 있는 애들이 예쁘더라고요. 분도 예쁘답니다. 요렇게 다리 달린 아이들도 예뻐요. 요런 느낌의 콩분들도 예쁘더라고요. 와이 섭세실리스 금이에요. 참 얘가 섭세실리스 금이 제가 참안 돼요. 그냥 이 작은 분에 그냥 가둬놓고 그냥 우짤하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섭세실리스가 우짤하기로 잘 우짤한다고 소문이 나 있는 아이잖아요. 네, 이런 얌체 같은 분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장미허브 제가 관리하다가 뚝 부러져서 지금 여기다 심어 놨는데 위에 순따기 해서 꼬물꼬물 올라오는 거 초록초록하니 이쁘죠. 요런 장미허브 보신 적 있나요? 요 아이들은 전동과 전동금이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 전동, 요 아이는 전동금입니다. 둘다 제가 한몫 적시 해서 키우고 있는 아이입니다. 요 분도 작죠? 제 손이랑 비교해 보면 정말 작아요. 보들보들한 털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노란 꽃이 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겨울에도 얘가 꽃을 자주 보여주거든요. 근데 영양이 부족하면 꽃을 안 보여주더라고요. 얘들도 얘 다육과지만 분갈이 너무 안 해주면 꽃을 못 보더라고요. 꽃이 굉장히 안개꽃처럼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털이 뽀송뽀송하죠. 금이 조금 밝고 색감이 좀 밝죠. 이 아이는 간도리스라는 아이 제가 옆에 자구대에서 키우고 있는데요. 너무 귀엽죠? 분도 귀여워요. 하나는 원래 세트인데 하나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보냈을까요?
아, 얘는 비슷한 종류들 제가 함께 보여드리는데요. 얘 루비라고 해요. 얘 루비. 보통 정명이 옵티마 루브라라고 하네요. 제가 껍데기 강제로 까서 햇빛을 보였는데도 이렇게 두툼한 흑인의 입술같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뽀송뽀송한 하게 보이는 것은 지금 시방인데 씨가 맺혔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제가 바빠가지고. 이 아이는 회색이죠. 고인돌 같은 그런 느낌의 아이인데요. 이것도 마냥 리톱스나 얘들처럼 탈피하면서 성장하는 아이랍니다. 이 리톱스도 탈피하고 무난히 야무지게 잘 커주는 것 같아요. 군이 좀 작지만 군 진짜 작거든요. 손으로 애들어볼게요. 이렇게 작아요. 너무 작죠? 작아도 이렇게 둘이서 제가 항상 요두 개는 세트로 놔두거든요. 둘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요 탈피해서 나오는 모습 보세요. 너무 귀엽죠? 아가 엉덩이 아가 볼살같이 예뻐요. 그리고 그 중에 공분 중에 조금 키가 큰 금성입니다. 아, 금성이 청솔이라고 생긴 똑같이 생긴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얘 아이는 키를 크지 않게 하는 키를 작게 개량을 한 것인지 하여튼 금성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제가 다육이 살때 선물로 따라온 아이라 그냥 작은 분에 심어서 우짤하지 않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짤함 없이 이 정도의 수준을 유지해주고 있네요. 오늘은 콩분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가 하나씩 쭉 소개해드리고 보여드렸습니다. 아, 10분이 넘는 시간이 흘렀네요. 긴 영상 함께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행복하세요.